10, 9, 8, ignition sequence has started. 6, 5, 4, 3, 2, 1.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WPFO 2005였습니다. 식전 공개 행사로서 다음은 멀리 불가리에서 저희 WPFO 2005를 축하해 주기 위해 온 공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가리에서 우리 펌필업의 히트곡인 베토벤 바이어스를 연주하여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바이올린 리스트입니다. 디아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아나였습니다. 세계 11개국이 초청되고 지난 7월부터 장장 3개월에 걸쳐 약 10만 명 중에 예선을 거쳐 이곳 2005 세계 펌필업 게임 대회 서울 결선 대회 오신 각국 선수단을 환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곳을 찾아주신 많은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WPF 2005는 세계 11개국 펌피스트들의 최고의 댄스 공연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약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05 세계 펌필업 게임 대회 진행을 맡을 사회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MBC 게임 채널에서 메인 MC를 맡고 있는 두 사회자를 소개할까 합니다. 게임 대회 진행의 지존 김주표, 이언정 MC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주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입니다. 자, 이번 지스타의 하이라이트는 이번 펌필업 2005 페스티벌, 어우, 그러니까 MC가 됐다고 하니까 너무 네.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근데 그만큼 제가 게임계 MC에서 그만큼 유명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저도 내심 뿌듯하고 네.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이번 지스타 2005 이 국제 게임쇼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그렇죠. 있어요. 네, 2005 세계 펌필업 게임 대회 진행을 맡게 돼서 저도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오늘 내심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뭐 한 5년 전만 해도 네. 정말로 이 펌프라는 게임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뭐 왕따였어요. 왕따였죠. 그쵸? 바로 죽어서 왕따였는데. 그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던 게임이었는데 자, 근데 이렇게 오늘이요. 이 11개국에서 76개국의 나라가 이 선수들이 선발이 돼서 게임 종주국인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물론 그런데 네. 이현정 씨 제가 말이죠. 2000년도에 이 펌필업 대회 예선전까지 참가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정말요? 정말이죠. 제가 뭐 거짓말하겠습니까? 아 진짜로? 너무 속고만 사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좀 이따가 주필 씨의 실력을 네.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그 펌피스트가 정말 그 초고수들이 나와가지고 그쵸. 제가 아깝게 예선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네. 이렇게 그걸 계기로 해서 여기서 MC를 보고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꿈만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죠. 그렇죠. 네, 저희가 너무 흥분돼서 이 주필 씨 얘기까지 듣다 보니까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식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게임 대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get started. World Pump It Up 2005 So Final. 네, 선수단 소개하면서 대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수단 okay. 입장에 있겠습니다. 자, 너. Alright, now as a follow, WPF 2005 Final Recognizes the Community Flag. The first country is Argentina. 네, 첫 번째 국가입니다. 2005 첫 번째 국가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국가는요 브라질입니다. The next country is Brazil. 네, 브라질 선수 세 분이 등장을 하셨고 자, 다음 국가는 인도네시아. The next country is Indonesia. 네, 인도네시아. 헤어스타일 굉장히 멋진 선수. 자, 다음 선수는요 이탈리아입니다. The following country is Italy. 자, 다음 선수는 말레이시아. The following country is Malaysia. 네, 다음은요, 굉장히 기대되는 나라죠, 멕시코. The next country is Mexico. 네, 멕시코 선수들 입장해 주시죠. 네, 뭐 펌프 최강국답게 그렇죠. 와 많은 선수들이 맞추셨어요. 자신의 국기를 흔들면서. 네, 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국가는요, 러시아 선수들입니다. The following country is Russia. 네, 두 명의 선수들. 멀리 보셨어요? 그쵸. 네. 자, 스페인입니다. The following country is Spain. 자, 스페인 선수들이 빨간 옷을 단체로 입고 등장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타이완입니다. I present you the players from Taipei. 자, 타이완 선수들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선수들 너무 많은데. 자, 다음 국가는요. 네, 또 미국이죠. Next following country is United States. 네, 미국 선수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야 할 선수들은요, 이 펌필러 게임대의 뭐 종주국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마더 펌필러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네, 대한민국 선수들 오늘 굉장히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et's 해서 give them a special sense of applause. 네, 11개국의 국가가 모두 다 등장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 분들을 그렇죠. 저희가 또 맞아 봐야 될 텐데 자, 각국 갤러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And the judges! 네, 오늘 심사를 맡으신 심사위원 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번 WF 2005의 심사위원장을 맡을 분을 소개해드려야죠. 자, 바로 WPF 2005 심사위원장이신 서태지 와일드의 이준호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네. 심사위원장 이준호 씨. 네, 자 지금 심사위원 분들도 다 등장을 하셨고 자 그리고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그렇죠. 분이에요. 이준호 씨를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준호 씨가 잠깐 네, 나오셨네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자,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정말로요. 저도 굉장히 인기 팬이었던 서태지 아이들의 이준호 씨를 저희가 여기 모셨는데 오늘 심사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오늘 여기 와보니까 어떠세요? 먼저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반갑고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개발이 된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이 세계 대회를 열 만큼 그 많은 수출과 또 한국의 어떤 그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그 훌륭한 선수들이 왔으니까 공정하게 열심히 심사해서 좋은 결과 여러분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시니까 저도 굉장히 제가 너무 설레서 네, 제가 굉장히 떨리고요. 오늘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11개국의 우리 선수단들의 입장이 있었고 그리고 심사위원 분들이 등장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Okay. 자, 여러분께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I'm honored to introduce the special guest. The special guest star, the president of the WPF 2005, Mr. 김용환. 네, WPF 2005 김용환 대회장님입니다. The vice president of WPF 2005. 네, 저 좀 끝에 계시죠. 자, 홍일래 대회 부위원장님입니다. Mr. 홍일래. 네, 은덕환 대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The vice president of the WPF 2005, Mr. 네. 은덕환. 네, 이렇게 자 내빈 소개까지 이어서 이제는 개회 선언으로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해봐야 그렇죠? 될 텐데요. 네. 개회 선언에는 WPF 2005 홍일래 대회 부위원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보시죠. The Vice President of the WPF 2005, Mr. 홍일래, will declare the official opening of WPF 2005. 대부위원장님께서 개회 선언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월드 펌프로 페스티벌 2005를 빛내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수단과 참관객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게임의 틀을 벗어나 정신과 육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게 하기 위해 WPW F2005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로 정착되고 있는
WPF 2005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며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개회 선언까지 있었고, 자, 네. 다음은요, 선수 및 심판단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 선서는 대한민국의 김대천 선수, 멕시코의 플로어 선수, 그리고 스페인의 크리스타 심판, 미국의 아트녹스 심판이 대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The player Mr. Kim Dae-chung and the player Mr. Floor from Mexico and the judge Miss Christina. And the judge, Mr. Art Nelson, will declare the opening of the official WPF 2005. Son, so. 2005년 세계 펌필업 게임 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와 갤러리, 그리고 심판 전원은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한 경기를 벌여 WPF의 정신을 보여줄 것을 여러분 앞에 선사합니다. 2005년 11월 13일 선수단 대표 김대천. 나 all the players will exit from the main stage right now, please. 네, 이제 선수단 퇴장과 함께 본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단 퇴장. All the players off the stage, please. Yeah, 21개국 선수들의 정말로 흥미진진한 경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정당당한 플레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선수들이 퇴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선수들의 퇴장에 이어서 저희도 이제 2005 세계 펌필업 게임대 서울 결성 경기를 곧바로 시작해. 네,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네.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인 진행을 해봐야겠죠. 네, 자, 저희도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인 서울 결성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 세계 펌필업 게임 서울 결선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에는요, 지금 한 분이 더 옆으로 오셨어요.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 기술위원이시죠. 송명섭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So 네. we have the special committee staff from the WPF 2005 to enhance your understanding of the pump contest. 네, 우리 송명석 해설위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선수로서 나갔던 시절이 있었고 개발자로서 이 게임을 만든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대회가 돼서 이 자리에 오게 돼서 해설을 맡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를 해주시겠고 자, 그러면은요 이제 본 경기에 앞서서 오늘 대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경기 방식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게임을 잠시 설명하자면 펌프1업 게임은 프리스타일과 스피드 두 종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프리스타일 부분 19강을 먼저 치르고요. 상위 8개 팀이 최종 결선을 한 번 더 겨룬 뒤에 높은 점수를 획득하신 팀이 우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피드 또한 20강에서 시작해서 8강과 4강 토너먼트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최종 두 팀이 결승에 진출해서 명예의 우승자를 가리게 되죠. 그리고 이번 세계대회는 첫 번째 세계대회라는 명성과 프리미어에 그렇죠. 맞게 3군과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리스타일 부분 1등에 해당되는 월드 챔피언에게는 네. 상금 8,000불과 내년 세계대회 자동 출전권이 지어지고요. 이어서 2등과 3등에 해당하는 그레이트와 베스트 프라이스 칼러에게는 각각 4,000불과
2,000불의 상금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상자 전원에게 메달과 상장이 주어지겠고요. 마찬가지로 스피드 부문도 1등에 해당되는 월드 챔피언에게 8,000불의 상금과 내년 세계대회 자동 출전권이 주어지고요. 2등에 해당되는 베스터 스피드에게는 4,000불의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곧 어제는 국가대항적인 배틀 부분 경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열기가 뜨거워서 하늘을 찔렀다고 해요. 정말 찔렀습니다. 네. 아, 그렇고요. 네. 어제 전야제에서 첫 우승 국가가 배틀스테이션 통해서 나왔습니다. 1위 국가에는 멕시코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4,000불의 상금과 메달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네. 아울러서 2위 국가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고요. 상금 2,000불과 메달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프리스타일과 스피드 부문의 우승팀을 가리게 됨으로써 WPF의 대장정이 마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송명석 해설위원의 얘기만 들어도 정말로 뭐 최고의 국제 대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G스타 국제게임쇼 하이라이트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자, okay, we'll have start from the freestyle category. The 18 players will compete for the freestyle categories. And then we're going to go over to speed categories. 네, 자, 본격적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5 세계 펌필업 게임 대회 서울 결선 대회 첫 번째 팀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n honor to present the first team is from Brazil, Lucas Rodriguez. 첫 번째 팀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From Brazil, Lucas Rodriguez. 자, 루카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본데요. 아, 많이 긴장하고 있나 봐요. 준비가 이렇게 느려져요. 아마 화장실 한 번 더 갔다 오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세계 되니까 그렇죠. 세계대회니까 또 그렇죠. 그리고 살짝 하니까. 무대 뒤에서 이렇게 몸을 풀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제일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면 그 완벽한 경기가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뭐 기다리는 동안에 네. 생각 같아서는 우리 주표 씨도 계시고 네. 그리고 송명석 해설위원도 제가 듣기로 이 펌프 굉장히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디서 그런 헛소문인가요? 헛소문인가요? 예. 그러니까 아, 예선에 떨어졌죠. 아닙니다. 아, 한번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덤비시네요. 네. 자, 아닙니다. 우리 첫 번째 돌맞습니다. 네, 뭐 말씀하세요. 아, 돌 맞습니다.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국가 선수들이 지금 국제 대회다 보니까요.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기다리신 동안 지루하시지 않게 홍보 영상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정말 감동적인 영상 한 편을 감상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아, 멋있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영상 보는 동안에 이제 우리 선수들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기다리시는 선수들의 준비가 다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 경기입니다. 프리스타일 부문의 경기죠. 자, 브라질 선수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자, 브라질의 첫 번째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The first player from Brazil, Lucas Rodriguez. 자, 루카스 선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그렇죠.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선수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저는 네. 제가 왜 떨리죠? 네, 첫 번째 국가는요 브라질 선수가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프리스타일은 전체 몇 곡이 몇 곡 중에서 선정이 되는지 좀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일단 네. 프리스타일은 WPF 규정 룰에 의거해서요. 네. 월드 버전을 기준으로 신곡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게 됐습니다. 각 팀은 그 정해진 곡을 기준으로 프리스타일을 연습해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네, 출전을 하시게 됩니다. 자, 지금 경기 요원이 브라질 루카스 로드리게 선수를 위해서 세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아, 세팅이 완료되는 대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 브라질 선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요원의 완료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경기를 시작하는데 경기를 시작할 때는 이 여러분들도 같이 또 구호를 외쳐 주시면서 경기를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 펌프가 시작될 때 구호가 있습니다. 셋, 둘, 하나, 펌프 하면 시작되는 건데 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네, 잘 아셔야 돼요. 잠시 후에 선수 경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f you want this pump contest, you have to be the one voice. 셋, 둘, 하나, pump. 아, 준비가 됐다고 나왔네요. 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셋, 둘, 하나, pump. 자, 긴장되는 순간 루카스 로드리게스 선수 멋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스테이지를 내려와서 오! 자,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이 퍼포먼스가 브레이킹에 강한 나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이나믹한 영상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남은의 소리 양의 아래라는 곡이 되겠는데 그렇죠. 이 노래에 맞춰서 외국 선수가 춤을 추는 걸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경향이 되죠? 아, 그리고 이 프리스타일 보면은 또 나이 덕이 오나이 덕이 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 말이 길었어요, 할 말을. 네, 그렇죠. 기술이 굉장한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노래에서 이 정도 스킬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건 정말 대단한 스킬. 와. 브라질에서 그만큼 펌프럽의 열기가 뜨겁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펌프럽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하고 있는 루카 선수님께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비록 몇 번을 넘고 왜 몇 번을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넘어서 체질 경기인지 서커스인지 그렇습니다. 계속 넘고 있습니다. 보자가 멋어진데 불구하고 멋진 보조 잡아주고 있어요. 첫 번째 선수가 이 정도 실력이면은 네. 자, 지금 아주 10개 곡이 남았습니다. 제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더 힘내는 모습. 이야. 자, 파워풀한 브레이킹이어서 짜임새 있는 안무가 아주 유품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규칙적으로. 연기력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난이도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아, 이거 정도면 굉장히 높은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선수였습니다. 프리스타일 부문은 브라질 선수의 첫 번째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또 바로 또 점수. 자, 다시 한번 박수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긴장됐었을 텐데 굉장히 네. 잘했어요. 저는 그 안무가 처음 나오자마자 놀래가지고 네. 목소리가 한 3톤은 올라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하이톤이 되는 예, 그런 나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목시기에 딱 좋은 장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1개 곡을 다 끝내고 나면은 아마 말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 선수들의 이 선수의 점수가요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계가 되는 대로 예. 현장에서
지금 바로 전광판에 뜨게 될 텐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스코어가 공개가 되겠습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자, 뭐 The score will be 자, 스코어 Lucas Rodriguez from Brazil. 자, 전광판 결과 나왔습니다. 71.7점을 기록했습니다. 71.7이라는 점수를 먼저 선취하면서 경기를 아, 자, 첫 번째 점수치고는 아주 무난하게 아주 좋은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좋은 점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브라질 선수의, 선수의 점수는 71.7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두 번째 선수를 만나봐야 될 텐데 와, 멕시코 선수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 나올 멕시코 팀도 아주, 아, 벌써 나왔네요. 자, 신바 플로어라는 남녀 혼성 커플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아, 남녀 혼성이요? 자, 멕시코에서 가장 인지도 높고 가장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기로 유명한 그런 축구들입니다. 이 남녀 혼성을 또 보자 하니까 제가 어제도 빼빼로 되었고. 그렇습니다. 약간 아유, 그 속이 쓰리는 기도 하는데. 예. 그래도 선수들이니까 응원을 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가을이 뭐 센티한 계절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러서 한 것 같아요. 혼성이라고 하니까는 저희도 이렇게 남녀 혼성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아, 예. 네, 죄송합니다. 벌쯤합니다. 예. 자, 이 선수들의 성명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하세 살자르 선수와 함께 플로아 멜리아 가레라 빈타 마소 선수가 되겠다. 두 분 다 멕시코에서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멕시코 자, 선수들 멕시코? 굉장히 의상이 네. 의상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아주 누드 이어놓겠다는 전략. 아까 영상에서도 감동적으로 뵐 것 같은데. 네. 네. 자, 네, 경기요원의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아시죠? 셋, 둘, 하나, 펌! 자, 두. 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와! 본부건 서비터리 2가 되겠습니다. 와~ 자, 환상적인 구글이 이게 뭡니까? 글쎄요, 아, 이것은 처음 본 일입니다. 제가 아, 한 5년 전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아, 요즘에 아주 대단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자리네, 언덕씨. 언덕씨랑 저랑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까 말실수 해가지고. 아,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저건 퍼피럽이 예술의 경지까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 자, 아주.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신이 발판이 없어도 계속 춤을 추고 있어요. 계속 앞에 때도 꽂았다는 거죠. 자, 노공장은 뛰어. 자, 노공장은 뛰었습니다. 자, 의상까지도 적절히 맞춰서 나왔고 뭔가의 준비를 한 4대 멋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계속 퍼펙트 브레이크. 아, 멋있습니다. 카포에라 기술로 자, 또 다른 소울입니다. 이건 예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술입니다. 더 이상 게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펌프라면 예술입니다. 예술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 동작들이 많이 선보여집니다. 많이 뛰었습니다. 감상하시죠. 계속해서 퍼펙트, 퍼펙트, 콤보 퍼펙트. 와! 자, 이제 멕시코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멕시코! 멕시코 그리고 한국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아, 멋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so 야, 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동작마다 한 번씩 그렇게 포인트를 주는 동작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네, 프리스타일의 두 번째 국가는요, 멕시코 선수들의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와, 한국 국기까지 가지고 나와서 이 멕시코와 한국의 친선을 도모하는 네. 그런 이 펌프 이름을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면서 애국의 경지까지. 자, 점수가 나왔습니다. 점수는 1.7이 72.7이 되겠습니다. 네, 72.7. 자,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네요. 네, 올라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잠시 그 순서와 헷갈렸던 바람에.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선수에서 세 번째 팀을 소개해 드려야죠. 네, 세 번째 팀은 어떤 팀이죠? 자, 이 선수는 바로 디아고 캄포스 from 브라질.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자, 브라질 선수다. 디아고 캄포스 선수입니다. 네, 세 번째 팀은 브라질 선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브라질의 이번 선수는요. 예. 닉네임 블랙으로 유명한 선수가
하나 되겠습니다. 아~ 멕시코에서 가장 브레이킹 퍼포먼스를 효과적으로 연출을 하는 그런 예, 아주 멋진 선수입니다. 디아고 캄포스 선수와 함께 진행 요원이 무대 위에서 경기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뭔가를 준비하신 듯한 자 여러분들의 네. 시선이 모두 메인 스테이지를 집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진행 요원의 손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셋, 둘, 하나 파워가 되겠습니다. 자 시선 열어봤습니다. 셋, 둘, 하나 파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습이고요. 진행 요원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문제가 있다는 소리였나요? 준비했습니까? 네. 준비 셋 둘, 하나, 펌! 자, 세 번째 경기, 브라질의 원타임의 핫. 아, 솔로 한번 시작을 하는데. 네. 자,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오! 자, 이 블랙선수는 또 힙합을 가지고 브레이킹을 안무를 전달하셨어서 굉장히 높은 연기를 하는 선수로 유명한데요. 자, 이번에도 기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평이한 난이도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네. 처음에는 일단 앞대기를 보여주고 조금 뜸을 들이다가 하는 거죠, 그러면. 와,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자, 브라질 선수입니다. 자,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하야, 하야. 아, 멋있습니다. 자, 격렬한 악수! 고마스! 아, 정말 높이 높은 기술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와! 프리자이키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거. 자, 백샌드위치까지. 굉장합니다. 자, 후반 내니까 점점 허리와 퍼포먼스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로 많이. 격렬한 악수!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국가 브라질 선수였습니다. 자, 이제 점수 집계가 있을 텐데요. 네. 자,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굉장한 퍼포먼스가 연출됐습니다. 네.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많이 됐어. 나왔습니다. 와, 78.1! 약간 실수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1위를 탈환했습니다. 네, 현재 1위입니다. 현재 1위가 되겠습니다. 와, 시간이 지날수록 펌필업의 세계는 예술의 세계라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초반부터 이렇게 굉장한 연기가 펼쳐졌는데 정말 네. 다음 선수는 또 어떤 건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네 번째 국가죠. So next competitor will be David Aurelio Garcia Gonzalez from Mexico. 자, 멕시코입니다. 네, 멕시코 선수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Let's give you a big hand of applause. 아우, 헬멧을 쓰거나 반칙 왕의 생각이 나는데요. 자, 이 선수는 멕시코에서 찬클라스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친구고요. 탑클래스. 굉장히 후식하고 파워풀하고 격렬하게 하는 퍼포먼스로 잘못하면 이 펌프가 부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 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자, 곧 있으면 진행요원이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진행요원의 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 선수 진행요원들은 좀 긴장을 하시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이번 참가했던 남녀 커플과 똑같은 곡으로 선택했어요. 솔리테리 2. 이 멕시코 선수들의 솔리테리 2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아, 반야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고요. 또 아주 메인 곡이 되겠습니다. 이 선수도 아까 그 혼성팀만큼이나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같은 멕시코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대가 안 될 수 없는 경기겠죠. 네. 정말 멀리서 왔죠. 지도상으로 봤을 때 땅을 파면 멕시코가 약간 비껴나서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오래 고생을 하시면서 네. 오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약간의 진행요원이 지금 세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자, 화려한 만큼 있죠. 자, 준비도 또 긴 거죠, 이런 게. 저 준비해온 반칙한 가면 만큼이나 멋진 경기가 그렇죠, 이미 임팩트는 시작된 겁니다. 네. 자, 바로 데이빗 아자. 자,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예. 더 파격적인데요? 옷을 벗었다는 건 준비를 벗었... 아,
세는 게 왕자가 아니네요. 대단합니다. 네. 자, 손이 올라갔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펑! 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전부 똑자는 커플링.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돌칭. 자, 이 친구의 시선은 굉장히 파워풀 하면서 자기 몸을 혹사할 만큼 그렇게 격렬한 연기를 펼쳐갑니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신문화 시장 시장자 노약자분들은 제대로기면 안 보실 만큼 훌륭한 연기입니다. 약간 다른 경지의 예술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생리에 힘 나온 거죠. 계속 점수가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자, 계속해서 자, 다음 선수는 대만 선수가 되겠네요. 난 점수 나왔죠? 자,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4위를 이겼네. 66.1. 자, 하지만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 쭉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개를 해 드려야겠죠? 네. 바로 루슈첸 선수입니다. From Taipei. 네, 다섯 번째 국가 타이완 선수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셋, 둘, 하나, 펑! 자,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류스첸 선수. 자, 투레이스. 자, 대만은 전통적으로 아주 춤이 아주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분방하면서 그렇죠. 멋진 기술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완전히 안무 위주의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무 성향이 강한 굉장히 댄스 위주의 우와.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텝은 정확히 밟아주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다. 저희는 보통 이렇게 밟으면서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이 저 안무를 짜기까지 그 과정이 더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정말 한눈에 인간 드라마. 지금 계속해서 퍼펙트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죠. 퍼펙트 하면서 안무를 하는 거. 그쵸. 네. 참가 옥사선들이 아주 쉽게 굉장히 자, 열심히 하는 분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안정된 자세로 아주 멋지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네. 안무 위주의 플레이를 보여준 류슈첸 선수였습니다. Give me a big hand of applause. 자, 점수가 공개될 텐데요. 네, 점수가 공개가 되죠. 아, 이번에도 역시 안정적인 플레이와 또 굉장히 자, 공개가 됐고. 자, 나왔습니다. 뭐죠? 5위로 기록이 됐네요. 네, 아, 자,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입니다. 다음 국가는 그렇죠.
James the Beetle from America. 자, 미국의 제임스 선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We can applause. 여섯 번째 국가 미국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우, 아주 그냥 그 축구 선수 같은 체형. 그렇습니다. 우리 네. 스미즈 선수는 작지만 아주 단단하고 또 네. 강하게 또 이렇게 아주 멋진 기술들을 많이 보여주는 유명한데요. 미국에서도 대표급 스킬러입니다. 자, 손을 들었죠? 셋, 둘, 하나, 팡! 자, 여섯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경기. 네, 미국 선수가 나왔네요. 네, 미국 선수입니다. 와. 아, 자, 지금 안정적으로 스피드를 이끌게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피드예요. 그렇습니다. 자, 아주 좋은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한 선수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네, 파워풀한 경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아, 역시 멋있는 선수. 그렇습니다. 언제쯤 가능했었죠? 오. 자, 국제대회 이만큼 선수들이 많이 긴장을 할 텐데요. 이럴수록 자신의 숨기면서 열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유리한 군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정된 연기로 진행을 해서 아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퍼포먼스 연기죠. 네, 아주 코믹스러운 퍼포먼스가 그렇습니다. 펑키럭 WCF의 영혼은요 퍼포먼스와 안무와 얼마나 적절하게 배합되는가의 경우가 컨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 이런 퍼포먼스는 프리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고맙습니다. 아, 멋졌습니다. 자, 신랑방의 빅테이너봐. 자,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 선수입니다. 그렇죠, 바로 에임마제오 선수입니다. 바로 from Italy, 이태리 선수인데 지금 준비가 아. 되고 있습니다. 자, 결과 나왔습니다. 아, 4위. 어, 4위로 올랐습니다. The score is 68.8. 자, 68.8. 자, 4위로 올랐네요.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손이 올라갈 겁니다. 잘 봐주세요, 스테이지 위로. 자, 이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는 정말 예. 누가 어떻게 될지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올라왔습니다. 네. 셋, 둘, 하나, 팡! 시작했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바바레인 마테오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1위. 와우. 다른 성향의 안무를 보여주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전통적인 팀은 부드러운 동네면서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이 브레이킹 기술에 강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네. 역동적인 기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워킹을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락 기술이 일단 비디오로 되면서 웨이브가 첨가되는 기술 같습니다. 락 기술과 함께 안 됩니다. 너무 귀엽네요. 네. 아, 재밌습니다. 자. 아. 와. 쇼맨십뿐만 아니라 안무도 다양합니다. 짜임새가 아주 다양하게 구겨져 갖춰진 틀에서 정확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령 콤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안 끊어지는 게 신기하죠. 아우. 아이고. 자, 잠시 좀 들어갑니다. 아, 정말 신기한 것으로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방금은 우리 이탈리아 선수가 4위를 기록하면서 60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점수가 계속 바뀌는게 아주, 야 정말. 자, 대한민국 한번 해볼까요? 1, 2, 3, 4! 대한민국!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선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시작! 자, 제가 긴장이 돼요. 자, 4자후가 나왔습니다. 4자후! 네. 아, 표정 좋고. 표정이 살아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동물이기 때문에 각파기들이 많이 발전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된 형태로 얼마나 보여줄지가 동료들의 수계에서 선수들에게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아~ 자, 이번엔 안 보이게 걸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다 맞아요. 다 맞아요. 한번 보이기만 하였나봐요. 안 보는데 안 보이고. 이렇게 테크니컬 정도 아는 정도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 좋습니다. 표정이 살아있어요. 퍼포먼스가 잘 나왔습니다. 바로 이 선수가 한국 선수입니다. 자, 대한민국을 대표한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멕시코 선수가 나왔는데 네. 아주 의상부터가 핑크에 자, 저 선수는 일단 굉장히 여성스러운 안무를 자랑하고요 또 아, 섬세하게 또 진행을 아. 합니다 아 섬세하게 자 아, 실제로 굉장히 착한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This player is well known for feminine dance right? What? Feminine dance? Right? 손 들었어요 네. 자 시작했습니다 셋, 둘, 하나, 펌!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 뭐죠? 발렌티가 나왔네요. 분위기 탔죠. 아하. 그대를 바라본 내 모습. 내가 바라본 내 모습. 제가 왜 이러죠? 너무 화내 버린 것 같아요. 아유. 이른 아침 있으면 친듯 어린 사랑이라고. 남자 선수가 그 소화해내기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엄청 빠른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거의 보아의 안무를. 자, 기본적인 보육이 보아의 안무네요. 그대로 세트,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것을 재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했어? 보아만큼 깜찍하네요. 보아만큼. 남자 선수라고 느끼지가 않는 플레이예요. 그렇습니다. 남자 선수예요, 남자 선수. 남자 선수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겠었어요. 아이고, 남자 선수입니다. 아, 저도 지금 박수 받았습니다.
에버 플러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 또 점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정말 세계대회다 보니까 가지각색 다양다양하게 네. 네. 아직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선수는요, 말레이시아 선수입니다. 자, 우리 말레이시아 선수. From Malaysia. 자, 선수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자, 우리 선수가 아, 7위네요. 아, 5위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5위를. 그렇죠. 5위에 랭크대는 자 5위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69점. 자, 지금 말레이시아 선수가 자리를 했고 아, 같은 이 죄송합니다. 7위였습니다. 그렇죠. 7위였습니다. 아 헷갈렸어요. 너무 분분해서요. 아름다운 안무라서 그 행운의 그러니까 5위를 7위.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을 아, 네. 너무 갈 뻔했어요. 아, 진짜요? 네, 갈 뻔했어요. 네, 자 경기 신호 들어왔거든요. 시작해야죠. 시작하겠습니다. 셋둘 하나, 펑! 자, 열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From Malaysia, King K. 자, 말레이시아 선수의 학습어는요, 굉장히 이 왠지 우리 교주님과 튀김이 제일 크기입니다. 어, 진짜 뜨거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복장과 굉장히 절제가 되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이고 싶었습니다. 복장 제목도 핫뜨건데 펌핑이 네. 터지겠어요. 그렇습니다. 꺼질 것 같아요. 10번째 경기 맞습니다. 네, 저 점수 나왔나요? 맞습니다. 자, 랭크된 승리에는 지금 밑에 위치했어요. 네, 화면상에 보이시죠? 자, 다음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기다리시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여러분께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야죠.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대한민국! 자, 네, 자, 대한민국 맨날 두 번째 선수 준비가 됐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셋, 둘, 하나, 펌! 자, 열두 번째. 자, 또 한 번 기대가 되는 대한민국 선수입니다. 자, 파이널 오리지널 플레이어를 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강의실 이준원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세요. 네, 정말로. 야, 절대 남은 거. 와우. 정말 고소가 되는데, 우리가. 자, 자, 브레이킹이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대한민국 첫 서열로 선정되는 브레이킹 팀과 안무와 협찬이 유머 팀으로 합성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 긴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또 중국인 만큼 다양한 퍼포먼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기원함으로 자, 관객 호흡도 1위입니다. 관객 호흡도 1위입니다.
자, 박수로 대한민국 선수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귀여워, 귀여워요. 자, 귀여워요. 아유, 자, 굉장히 경상도 선수 때는 커플 선수예요. 근데 깜찍해요. 한국 선수들은 표정이 살아있어요. 표정이 깜찍한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두 번째 선수였습니다. 자, 다음 선수는요, 접수가 준비되는 동안에 접수가 나오겠고, 다음 선수는 스페인 선수죠. 자, 이기를 주목했다. 스페인, 거시다. 아, 접수. 대만 선수가 2위를 기록했고요. 네. 자, 방금, 자, 현우만 선수가 11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잘했죠. 자, 수고하신 동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에 나오는 스페인 선수들은 그렇죠. 커플입니다. 아, 정말 가을은 센터 계절인데 커플 분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퍼포먼스. 진짜 커플이신가요? 네, 실제 커플. 아, 실제 커플. 보세요, 지금 싸우잖아요. 싸우고 있는. 제가 어제 빼빼를 받았기를 망정이지. 네, 그러니까요. 자, 부럽습니다. 신호 들어왔습니다. 일단 경기 시작할게요.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뻥! 자, 12번째 경기 스페인. 아, 이거 뭘까요? 커플이. 진행하겠습니다. 진짜 커플의 완벽한 호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크로바티! 아! 오! 자, 여성 선수, 자, 여성 선수가. 아, 유연합니다. 오! 복싱이네요! 야, 복싱 퍼포먼스를 이루었습니다. 진정한 펌프룸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정말 다양한 게 나오네요. 네, 놀래서 루우 선수와 아, 몰댓 선수인데. 자, 우리 파이트를 붙기 위해서 네, 멋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연기력까지 적혀있어요. 새로운 단계의 퍼포먼스네요. 자, 이제 퍼포먼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술로 승부하시고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의 극한은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나온 퍼포먼스가 가장 혹자적이고 그렇죠. 가장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는 아주 흔들려 되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퍼펙트를 선보이고 아, 그렇죠. 아주 아주 이 정도면 아시안권에서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잘 싸워요. 정말 각 폼마다 자, 저는 K1이 대한 건가요? 스페인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아, 자, 운동할 때 하자. 너 이제 더 다른 거죠 이제. 자, 계속 하자는 거죠. 창의적인 퍼포먼스가 연출됐습니다.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자, 점수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자, 점수가 나오. 자, 점수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것 같습니다. 자, 기단도는 먼저 선수에게부터. 그렇죠. 2페이지요. 자, 바뀌었습니다. 8위에 기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e next competitor will be Yong Hui Young from Taiwan, Taipei. 네, 다음 선수는요, 타이완. 타이페이 선수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저 선수 역시 힙합 댄스로 유명한 선수로. 와, 타이완! 응원단이 많이 자, 왔어요. 응원단, 자, 아주 많은. The cheer squad is there, right? 자, 저 선수가 대만에서 에이스급으로. 네. 아니래요, 응원단 아니래요. 대한민국이죠? 자, 승패를 떠나서 굉장히 열정적인 응원을 해주시는 거. 자, 여러분들 아시죠? 손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셋, 둘, 하나 펌프입니다. 자, 진행요원과 상의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대만 선수, 이번에 나온 선수가요. 대만에서 에이스로 꼽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워낙 힙합 댄스로 아주 유명한 댄스입니다. 오케이! 자, 시작 좋아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펌! 자, 13번째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공목이 바로, 네. 자, 일단 포즈가 틀립니다. 오, 야, 표정. 자, 표정이랑 표정이 다르지 않아요, 이거? 네! 자, 또 화살표도 쉽게 올라와요. 이게 화살표가 왜 이런가요? 자, 엑셀레이션이라는 보드였어요. 새로 나온 보드고요. 콩콩콩콩콩콩 들어가는 보드입니다. 이거 선수들이 플레이하기 매력이 아무튼 선수들도 알고 있으니까 선수들보다 알고 있죠. 그렇죠. 여기 선수 2위를 보호하는 볼걸요? 태국에서 세트가 있네요.
한 찍어 찍어 한 귀엽다고 하니까 귀엽다고 연발 하시는데요. 와, 부족합니다.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뿌듯한 장면입니다. 와, 좋습니다. 유연성이 있네요. 굉장합니다. 자, 이 컨셉트에 아주 잘 설치된 인스트레이킹이 아주 미약으로 꼽히는 학교입니다. 가만히 보면 선수 복장하고 크림에서 도장하고 피스테어하고 안무가 시원시원하고 좋네요. 좋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는 건 일품입니다. 소개해 드려야겠죠? 네, 다음 선수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선수입니다. 김태천 선수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나오겠습니다. 김태천, 김태천, 김태천. 자, 방금 선수 양 선수가 5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 72.4. 자, 높은 점수인데. 축하드립니다. 자, 얘는 자동이에요, 자동. 자, 김대천 선수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개회선에서 이제 한국과 대표로 개회선을 냈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대한민국 지역 결승에서 1위로 올라온 선수인 만큼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매년 8월마다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에서 그 대회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또 입학 특전도 있고. 아, 굉장합니다. 요즘은 네. 펌프만 잘해도 이 학교를 갈 수 있고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입학 필업이 많은 공헌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정말 여러 나라, 그렇죠. 여러 매체에서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운동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고 학교도 진학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리고 한국 게임사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게임 다음 그렇죠. 학생들이 여기 와 계시죠? 자, 자, 네,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펑! 14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김대천 선수 선수.
자 이제 남은 선수가 몇 명이냐 하면은 다섯 명인데 그렇죠. 이 다섯 명의 결과를 보고 8강 진출자를 가려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전지막판에 화면 전체 여덟 분만 준비됐습니다. 빨리 나와서요. 손, 셋, 둘, 하나, 펌! 자, 열대 다섯 번째니까요. 아유, 비아이고 아주들이 스펜티스 프롬 멕시코! 오! 아! 기선을 제압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아쉽게 9위를 차지했네요. 자, 하지만 정말 수고했습니다. 아, 저 아쉬운 건 아쉽지만 그렇죠. 8강전에서는 볼 수 없게 그렇습니다.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든 선수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17번째 이제 선수가 준비하고 있어요. Thank you.
Republic of Korea. 여자 맞아요. 자, 17번째 선수네. The first female PIU player. 방금 인터뷰는 싹스를 기록했습니다. 아, 인터뷰 수고하셨고요. 핸드라 선수. 마지막이네요. 대한민국의 아유 아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안돼요. 대한민국. 제안. 자, 이번에는 자, 여섯 커플가 나왔어요. 여자 둘 너무 무섭네. 팀 어떤 안무를 보여줄까요? 아유 정말 기분이 좋네요. 아, 너무 좋아하시니까 좀 귀여운 선수들 너무 좋습니다. 위험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셋, 둘, 하나, 팡! 자, 마지막 프리스타일 축구가 다섯 번째 대한민국 마지막 선수입니다. 나의 여자죠.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come to me, baby. Yeah. Now we will go over to speed categories. 네, 이제 프리스타일을 이어서요. 이제는 스피드 20강 경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프리스타일의 8강에 진출한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여러분께 박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선수들의 경기는 스피드 20강 경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스피드 20강 경기를 진행해야 될 텐데 진행 방식 좀 알려주시죠. 예, 프리스타일과 달리 스피드는 화면에 나타나는 점수로 채점을 하게 되고요. 종이 10개 팀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상위 8개 팀이 점수를 기준으로 8개 팀이 선발됩니다. 그리고 또한 프리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WPF 규정 룰에 의거해서 공이 추첨된 공을 갖다가 진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전에 진행한 점수도 저희가 공을 한번 그렇죠. 시간을 가져야겠죠? 저희가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진행할 곡들이 이 자리에서 추첨을 하게 될 텐데 자, 그럼 이제 중앙으로 가서요.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이시죠? 이준우님 모시고 곡을 그렇죠. 처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우 심사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심사위원님을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곡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e head judge, Mr. Lee Juno, will pick the song, the first song of the three categories. 자, 대회 심사위원장이신 이노 심사위원장님께서는 오늘 프리스타일 경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그 기량이 뛰어나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일단은 뭐 굳이 화면을 안 봐도 전부 다 외워서 할 정도고, 뭐 판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 춤의 기술적인 면하고 이렇게 잘 믹싱이 된 분들한테 점수를 좀 후하게 드렸어요. 근데 상당히 그 창작적인 그런 부분도 많고, 요즘 그 기류에 맞춰서 비보잉을 가미한 분들도 많았어요.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공정하신 점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추첨을 잠시 하지 마시고요. 추첨을 한번 해주셨는데, 자, 추첨함이 나왔습니다. The bus has arrived and Mr. Regional will pick the song of the first song of the speed categories. 네, 지금 추첨되는 이 곡으로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 곡으로만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자, 디그니티가 나왔습니다. The first song is Dignity. 첫 번째 경기, 아, 이 어려운 곡이 벌써부터 나왔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소리는 잘 들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펼쳐질 팀이 어디였죠? 자, okay, the first song of the speed category is by Dignity, right? So the Dignity. 자, 첫 번째 경기 대한민국 대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순서대로 대한민국이 1위에서 미국이 2위에 진행하겠고요. Korea Republic and Korea versus United States. 네, 지금부터 스피드 20강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피드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그렇죠. 아십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미전입니다. 한미전. 자, 한미전입니다. Republic Korea vs. the United States. Give them a big hand of love. 아, 이게 처음부터 예상을 했죠. 이게 처음 보기 나올 줄 몰랐네요. 와. 굉장히 펌프 유저들 사이가 펌프 유저에서 굉장히 고난이도로 뽑히는 Dignity is well known for the very difficult song of the popular song. 자,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Okay, you ready? 자, 한미전입니다. 3, 2, 1, 1, 1. 첫 번째 스피드 경기입니다. 네, 저는 세계 퍼플러 게임 20강입니다. 자, 진동이입니다. 진동이. 자, 날 봐주세요. 미국 선수의 경기를 보셨습니다. 자, 와우. 자, 국기가 달로 표기됐습니다. 자,
2점과 185만 100점으로 예. 이 두 번째 경기선과 약 40만 점 차이로 예. 선수를 남겼습니다. 다음 선수들은 여러분과 좋습니다. 바로 Republic Korea vs. Republic Korea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 선수가 한국의 대결이 되겠네요. 자, 한국 대 한국의 대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강에 올라간 상태고요. 손이 들자마자 automatically you guys will shout. Okay, ready? 셋, 둘, 하나, 자, 두 번째 스피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Korea vs. Korea. 네, 한국 대 한국 경기입니다. 스피드 20강 부분의 경기입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두 선수가 함께 요리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럼. They are the power.
vs. 타이핑. 자, 축하드립니다. 자, 레이트라 선수가 2위를 기록하게 됐네요. 그렇죠. 자, 시원합니다. 자, 지금 이곳에서 스피드 20강 전 경기가 너무 숨가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뭐라고 정신이 올라가기 전에 다른 게 긴장합니다. 여러분들 급행 열차 일단 들어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진짜 이천에서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와, 원래 저희가 메인 스테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되게 컴퓨터 게임 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모인 분들을 모십시오. 열기를 네. 모십시오. 펌피럽이 예술의 경지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도록 마법의 경지까지 올랐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펌프가 전쟁의 문화가 되면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정말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는 문화 상품이 된 것 같습니다. This stage will be the United States versus Taiping. 네, 2000 세계 펌프럼 게임 때 스페인을 보면 20강 경기 미국과 대만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Okay, let's give them a big hand of applause. 박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Ready? 셋, 둘, 하나, 펑!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이신 관계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또 정신없이. 정신없이. 자, 정신없이 만들어주세요. 아홉, 셋, 자. 와! 야, 이거 모든 경쟁 다 오늘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자,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첫 출전 이것도 선용병 때문에 아마 많이 긴장했을 것 같지만 자, 강점을 받았을 때 멕시코의 가드누가 바로 그 전선의 웨이로 선수죠. 저도 러시아어는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웨이로 선수죠. 멕시코에서 이 스피드 공격 가장 먼저 스타트업에 오는 선수죠. 예. 야니 블루반 다크 박스 잡은 죄송합니다. 자, 자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했습니다. 둘, 하나 자, 두 번째 러시아 vs 멕시코 이번 경기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러시아 오른쪽이 멕시코입니다. 보고 전혀 출전 역시 긴장감을 떨쳐버리기는 들었습니다. 어디가 추워지냐는 수가 있어요. 정말 멕시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야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년 한국의 광학고등학교에서는 컴퓨터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승자에게는 입학 특전까지 주어지니까 특전까지 주어져요. 그렇죠.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면서 열리 시작해보죠.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팡! 자, 이거 뭐 레전드 있을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브라질과 대만 선수입니다. 아, 갑니다.
Over 50. Now,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스피드문은 20강 경기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 선수였어요. 8위를 기록해서 막차를 탑승했어요. 막차에 탑승하는 자 8강전 마지막 8위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이 탑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피드문은 8강까지 그러면 결정이 났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피드문의 8강 경기는 또 잠시 후에 잠시 쉰 다음에 보내드리겠고 자 이제는 아까 전에 그 연기를 이어서요 프리스타일 또 8강 경기를 가야겠죠. 자 프리스타일은 이제 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will be the freestyle category quarterfinal, the quarterfinal of the freestyle categories. 자, 2005 세계 펌프업 게임대 프리스타일의 자 이제는 마지막 챔피언을 뽑는 자리예요. 그렇죠. 네. 아까 보셨다시피 프리스타일하면 펌피리스 펌피업을 예술로 끌어올렸다가 마술로 끌어올렸다가 퍼포먼스의 극치를 보여줬다가 그렇습니다. 아주 종잡을 수 없이 아주 여러 가지의 전단을 남겨 있는 인도네시아 선수는 자국의 그 금지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또 아까 우리 스페인 선수는 복싱으로 또 그렇죠. 스포츠의 미학을 또 선보여주죠. 그렇죠. 이 복싱으로 진정한 펌피업의 챔피언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프리스타일은 말이죠. 이제 8강이 곧 결선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여기서 2위와 2위와 3위가 모두 결정이 되고요. 심사 발표도 19강과는 다르게 8강전 종료 후에 전체 국가 준비가 수상이 준비된 이후에 바로 발표가 되어있습니다. 경기 방식은 전과 동일합니다. 자 준비 네. 됐습니다. 2005 세계 퍼플업 게임대 프리스타일 마지막 챔피언을 가리는 8개 팀을 차례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선수들 입장하시죠. 첫 번째 나라는 첫 번째 국가가 입장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첫 번째 국가 우리 브라질. 브라질 우리 아까 블랙 선수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멋진 브레이킹을 아주 선사하면서 정말 화려한 기술을 보여줬던 우리 블랙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아까 보신 그 프리스타일의 화려함을 그대로 또 한번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스타일은 아까 방금 전에 저희가 진행한 이 스피드 부분이랑은 또 틀리게 네. 그 정말로 종합 예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약간 좀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번 스피드전은 정말 자리에서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매력. 그렇죠. 프리스타일은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런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가 이 패각을 실패해 결승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선수들이 아까와 다르게 디자인 카드를 갖고 올까 봐 생각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결승전에서 기대 상황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경기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 경기로 1위, 3위가 결정되는 거죠. 3위가 바로 결정되겠습니다. Right here, right now. 그렇습니다. 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잠은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place will be taken. 네,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3, 2, 1 하나, 펑! 자, 첫 번째 프리스타일. 자, 프리스타일 마지막 경기. 첫 번째 선수는 브라질 선수입니다. 자, 오.
말레이시아. 네, 다음 선수는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또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 오르니까. 아까 전에 좀 굉장한 무대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번 무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굉장한 각오로 되겠는데. 탄켄 챗 선수죠. 탄켄 챗 선수. 아까 그 정말 뜨거운 핫 뜨거. 그렇습니다. 펌프로 무대도 폭발시켜버린 그런 기세였는데. 그렇죠. 자, 뭔가 카리스마적인 무대를 연출했던 또 우리. 약간의 그 비장의 비장한 그런 뜨거운 시고 그렇습니다. 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셋, 둘, 하나, 펌! 자, 두 번째 프리스타일. 그렇습니다. 아까랑 같은 무대. 그렇습니다. 이번엔 또 좀 더. 그렇습니다. 자, 말레이시아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에게 박수 한번 다시 박수 부탁드릴게요. 하, 뜨거, 뜨거. 뛰어. 와, 이 선수가 약간 뜨거운데요. 정말 열정적이구나. 어떻습니까? 지금 저 퍼플 알파니 선수들의 땀에 충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다. 뭐 열정의 원천이죠. 자,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 하나의 공장으로 저희가 공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공장으로 네. 하나의 전략 스케줄이거든요. 신수영 선수가 이번에는 복장도 달라졌는데 파워풀한 남벌을 좀 전관하는 이번에 뭘 보여주지 기대가 됩니다. 약간 의상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좀 클래식한 스타일을 보여. 의상까지 바꿔 입고 나왔다는 건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뭔가 쏟아붓겠다 이거거든요. 세계를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뭔가 기능 카드가 있다. 그렇죠. 내 영혼을 딱 고쳐버리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예선전은 나 기장한 거야. 그렇죠. 아, 체력 거죠. 체력 축축한 거야. 그렇죠. 자, 기대를 해보도록. 수용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가 되고 있는. 자, 저 선수도 뭔가요? 태극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태극기로 화면을 가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가리고. 자, 저 괜찮을까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퍼피럼 대회에서 한 번 정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없었어요. 자신의 국기로 화면을 가리는 한국의 신수용 선수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대회에 있는 선수가 이름을 널리 알고 있다는 의미로 내보내고 빈 헬렌 대리 눈을 가리고 사과를 화살을 맞추는 경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돼간 것 같습니다. 레디! 셋, 둘, 하나, 펌! 네 번째 벌써 8강 경기 보겠습니다. 귀로만 들어야 됩니다. 신수영 선수. 네, 신수영 선수입니다. 자, 이번 영화는 성공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이건 아예
정말 나는 이거 바닥에 나서 말해라고 할 수 있어라는 좀 내 심정. 저렇게 안 보고 해도 되나? 자, 여러분들 박수 크게 치셔야 돼요. 오케이. 박자를 맞춰야 돼, 박자를. 자, 박자를 맞춰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S 나왔어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S 나왔어요. S가 나왔습니다. 자, 이 다 맞은 S가 나왔어요. The next stage movie. Don't mind. Diego from Mexico. 자, 멕시코의 선수죠. 그렇죠. 자, 우리 멕시코 디에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선수들의 점수를 보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쉽지만 정말 아쉽다. 여덟 명의 선수의 점수 결과는 나중에 저희가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펌! 자, 네 번째. Diego from Mexico. 전 세계 펌프로 게임 대 프리스타일의 펌프로 경기입니다. 그렇죠. 표정이 바라이드 선수 중요하지만 이 포커 페이스. 아, 매력적이죠. 그렇죠. 매력적이에요. 아이소 프린세스가 아니라 아이소 프린세스. 아이소 아, 제가. 아, 이 선수도 S가, 아, 아까 전에 시작을 했군요. 자, 현재 아주 안정적인 경기자세로. 지아! 보호자 벗겨졌어요. 아유, 드셔야죠. 그렇죠. 보호자 없으면 주건 춤이야. 그렇죠. 운동적인 것 같은데. 보호자 벗는 것마저 퍼포먼스가 돼요. 하나하나가 보호자 벗겨진 이야기. 하이가 이제 또 시원한 것 같습니다. 시야. 아, 죽어, 죽어, 죽어. 자, 정말 이것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next contestants are Simba and Paul from Mexico. 자, 멕시코 선수들인데 또 뭔가를 많이 듣겠어요. 자, 이번에 아까와 틀리게 아까도 정말 또 아유 정말 아까도 소품이 준비했거든요. 이번엔 또 뭔가를 기대가 돼요. 자, 국기를 조심스레 중불의 저 센터 스테이지에다가 아, 자리해 놓고 복장으로 일단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They are all dressed in pink, so they're really got the all light, right?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복장이 좀 풍성해서 이렇게 남녀 무대 보니까 뭔가 컴플리트한 느낌이 날 것 같은데요. 컨셉도 진짜 뭘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준비되는 대로 셋들 하나 펌프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화까지 나누고 있거든요. 준비가 돼야 되는 편인데요. 됐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셋, 둘, 하나, 펌! 자, 멕시코 선수들입니다. 아, 긴장했어요, 우리.
스태프들도 다 긴장하고 있어요. 네. 지금 긴장할 것 같아요. 영수아 지금 무시 말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셋, 둘, 하나, 펌! 자, 무슨 노래 나올지 기대됩니다. 뭔가 나와요, 나와요. 나옵니다, 지금. 아, 무슨 아, 라틴의 열기를 느낄 수 있어요. 네. 야, 네. 아, 하나요. 오, 방금. 자. 야. 오. 야.
Here comes Lucas from Brazil. 박수 부탁드립니다. 브라질의 루카스 선수입니다. 자, 무대를 좀 치워야 돼.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 펌프 기계가 남아 날까요? 아, 오늘 참. 하지만 저런 상황에서도 이 안다미로가 정말 튼튼하게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를 알아봤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멋지다. 네, 이런 설계죠. 예, 훌륭한 설계. 이런 멘트 한마디를 꼭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선수 나오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고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장난을 말씀드렸지만 이 펌프는 아무리 배에서 부시고 뒤집어지게 해도 안 부서져요. 그렇죠. 게임의 캐더블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루카스 프로 브라질 브라질의 루카스 선수입니다. 자, 예전에는 멋진 연기를 펼쳐주셨는데 기대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사위원분들 정말 식당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정말 이진호 심사위원장님 어떡하세요? 우리 이진호 심사위원장님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난도가 나오니까 그렇죠. 많이 신경 쓰고 계실 것 같아요. 태극기를 가리지를 않나 쌀쌀한 주지를 않나 그렇죠. 그래서 하늘을 또 날라다녀요. 그렇죠. 자, 준비됐습니다. 자, 다시 둘 하나 펌! 자, 루카스 프롬 브라질. 자, 소개 발의 곡이 나왔네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쉬고 깊게. 그렇죠. 자, 오프닝 멋지게. 아우가 꼬리게 생겼죠. 엘보. 아, 표현이 어려워요. 자, 실수 없이 잘 해내고 어려우니까 정말 다이나믹한 유료를 몇 개 해줬는데. 아니, 저번 자크를 한편 남짓다 들어주는 복싱도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펜싱을 하자 할까요? 그렇죠. 같은 식자로 3분의 1점을 타기에 펜싱까지 가서 다 깔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나오자마자 두 분이 굉장히 흥분을 하시네요. 먼저 하신 분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아, 예, 예, 그렇죠? 아,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무대 위로 나가서 어떻게 아니 양성자 하시면 기아론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와요. 그렇죠. 준비가 되는 대로 자 이제 마지막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3, 2, 1, 파! 자, 프리스타일 마지막 경기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 차원 세계 펌프럭 게임 프리스타일 마지막 선수들입니다. 오, 아주 파워풀해요. 그렇습니다. 파워풀. 아, 지팡이가 나왔어요. 지팡이 좋고요. 자, 지팡이가. 지팡이로 타이거를, 지팡이로 발판을 밟아요. 아, 좋습니다. 와우. 아, 좋습니다. 아, 저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스피드 부문 8강 경기를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 스피드 8강 경기를 시작할 텐데 이 스피드 8강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지금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으로 선수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시고요. 자 이제 이 선수들이 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순번을 뽑아야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지만 승리는 승리입니다. 자 여기 자 바로 추첨을 자, 바로 추첨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2014세계 펌피런 게임인데 자, 스피드 부문 8강 경기는요, 이 자리에서 바로 추첨을 통해서 뽑은 그 선수를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이게 어디를 뽑을까 결정하는 자, 자 이제 다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원, 투, On country, three, two, one on the paper. 자요. 자 이렇게. 자 이 순서대로. 순서대로 선수가 순서대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명을 뽑아야죠. 네, 이 순서대로. 자 8강 경기를 시작합니다. 공을 뽑아야 되는데 김한우께서 직접 뽑아주시죠. 자 그럼 이번에 스피드 파이널 공명을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e song for the final speed categories is. 자, 스피드 부문 8강 경기 공목입니다. Blazing Crazy. Blazing. 자, Blazing이 나왔습니다. 자, 8강전은요. 그렇죠. Crazy 모드로 진행했는데 둘 맞춰 두 선수가 올라오는 경기를 진행하시게 되고요. 4강부터 나이트메어 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수 준비하는 대로 첫 번째 선수부터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선수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준비한 동안 저희는 자, 저희 진행석으로 다시 자리하겠습니다. 자, 바로 스피드 8강전 신속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곡목은 바로 블레이즈 되겠죠? 그렇죠. 블레이즈 어떤 곡이, 어떤 노래라고 보시나요? 일단 반야의 곡이고요. 펌프에서 아니면 반야의 곡이고요. 이 매우 남미적인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 쪼개지는 리듬의 템포가 굉장히 복잡해서 오히려 작사 헷갈려서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곡이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스피드 8강이 곧 선수들이 뽑은 순서 번호대로 순차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스피드 부분은 또 이 프리스타일 부분까지 틀리게 그렇죠. 또 이런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는 거지만 발이 하나도 안 보여요. 자, 지금 벌써 첫 번째 선수가 자리를 했는데 자, 첫 번째 선수 대각전 넘버 원, 누메로 우노 이스 United States vs. 멕시코. 자, 이 8강전부터는요 토너먼트 대진의 WPF 규정에 의해서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선수들이 성화를 걸고 전쟁이 많은 거죠 이제. 그렇죠. 토너먼트다 보니까는 또 전쟁 떨어지고 붙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This is a tournament. One of them will be eliminated. 자, from this stage. Ready? 시작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셋, 둘, 하나, 펌! 자. 자, 2014세계 펌프런 게임인데 스피드 8강전 경기 미국과 멕시코입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아직까지는 천천히 이제 완전히 아드라나를 포기시켜야 되죠.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완전히 아주 충격적이에요. 자, 공부를 볼까요? 아, 자,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Who will be eliminated from this stage? 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자, 미국 선수가 아궁이에 먼저 안착하게 됐습니다. 와. 자, 아직 안 올라왔어. 릭 선수가 릭터는 스테이지가 오버원에 자, 8강전은 스코어 상관없이 우승한 승리한 분들만이 줄었습니다. 경기 그래서 한 명이 탈락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자동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next stage will be Korea versus Korea. 대한민국의 두 선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약간의 대진의 부분이 겹쳤다라고 그렇죠. 아쉽죠. 두 분이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분으로 제가 아쉽기도 합니다. 자, 박수 시작합니다. 셋, 둘, 하나, 펌! 자, 두 번째 대한민국의 경기 보시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두 선수 점점 달랑 야, 아직까지는 천천한 거죠. 이제 다 공격이 들어간 거죠.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두 선수 똑같이 백을 향해서 와. 점수는 상관이 없고 둘 중에 누가 떨어지고 올라가느냐. 그렇죠? Who will be eliminated? 자, 경기 시작합니다. 셋, 둘, 하나, 자, 아르헨티나 그리고 멕시코 versus 멕시코. 자, 멕시코와 자,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지고 한 명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원한 경기입니다. 야, 어느 사람 떨릴까요?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 똑같이 배그 향해서 퍼펙트! 야! 야! 아! 멕시코! 멕시코 외로움을 같이 밀리고 있어요. 자, 멕시코의 주변! 자, 이 배그 향해서 사용하는 멕시코 선수! 여러분들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캔더스!
역시 긴장을 한 들어왔습니다. 아니 오늘은 컨텐츠죠. 센트리스 프롬저 할지 또 플레이 가요. 쇼 경기 끝났어요. 네, 경기 끝났어요. 자, 아르헨티나 멕시코입니다. 국기를 비교해 보시면 누가 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자, 결과를 지정으로 하죠. 아, 선수 아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대 멕시코의 경기군요. 멕시코 vs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자, 멕시코 프레인 선수 대 멕시코 브런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우승 후보가죠. 스피드 부분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우승가로 선포되는 멕시코인데 아까 전에 동 기절한 뻔했어요. 그러니까 맞나? 아까 너무 빨랐어요. 차라리 올라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승 후보 두 분이 여기서 또 붙네요. 올라왔어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셋! 둘! 하나! 팡! 소리가 너무 좋네요. 아, 너무 흥분돼서 그래요. 됐어? 자, 일단은 되게 펑스럽게 했는데 바로 이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멋있어! 멋있어. 긴장하세요. 올 퍼펙트 나옵니다. 자, 돌릴만 하죠. 아, 브레이커가 나왔고요. 자, 만약에 자, 그러면 브릿지 잡아야 되냐 이런 거 있죠. 어떤 플레이어 브레이커 over 1 100 right now. 아, 네. 자, 뒤에는 나옵니다. 뒤에는 많아요. 브릿지 over 100. over 100 right now. She's going to 200 right now. 자, 이제 보라 선수는 200을 넘어서겠습니다. 아, 200을 선언하는 순간에 다시. 아,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도전을 하지요. 자, 4강을 달리고 있습니다. 4강. 같은 국가의 팀 선수들이 경기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아쉬운 게 있을 거예요. 자, 뭐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경기 결과지요. 자,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8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 언제 끝났어? 순식간에 끝났어. 그러니까 스피드 괜히 스피드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 하면서 아, 아까 끝났네요. 아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죠. 네, 이렇게 해서 예. 스피드 부분의 8강이 자, 이제 대진표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대진표 보시죠. 릭 선수 대 링장 선수 그리고 외로운 대 프레이 선수가 경기를 결정합니다. United States vs. Korea and 외로운 선수가 지금 출신 국가가 바로 멕시코다 그렇죠? 멕시코 vs.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스피드 4강 기대도 안 해볼 수 없겠죠. 그렇죠. 이번에도 곡을 한곡 보다 될 텐데요. 그렇죠. 자, 투표를 자, 곡 추천은 아예 그냥 이번에 어떤 시간 주시죠? 그럴까요? 네. 그거 말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 분이 계세요. 아, 그렇죠. 네, 자, 무대 위로 저희가 또 중앙부사를 옮겨서 예. 곡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아주 뭐, 이분이 성공적인 개최를 몸이다셨어요. 그렇죠. 가장 중심에 계셨던 분인데요. 자, 대회장이신 김용환 대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김용환 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나오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모습인데요. 네, 이번 대회 대회장이신 김용환 대회장님 안 계실까요? 자. 우리 대회장님께서 살짝 내려오고 계십니다. 자, 안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멕시코에서 퍼피럽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합 씨에게 그렇죠. 한번 이합 우리 반향 이합 씨에게 한번 추천해 그렇죠. 기술위원회 기술 기술자 그렇죠. 한번 처장님 이쪽 하셔야죠. 잠시만 이쪽 오시겠습니까? 네.
자, 이합씨 모시겠습니다. 박수드리겠습니다. 구술위원회 사무처장이자 구술위원회 구술위원장으로 계시는 이합씨를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결과 지정곡 추천입니다. 자, 지정곡 추천하겠습니다. 직접 불러주시죠. Love is a Angel. Love is a Angel이 4강곡으로 선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바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얼마나 웃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 자, 스피드룸은 4강 경기 추천곡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4강전 곡도 결정이 됐고 네, 저희는 스피드를 즐길 일만 남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로빈 세이드는 굉장히 고난도의 가장 어렵다. 역시 아냐 씨의 손길이 나오니까 그런 곡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골랐을 때는 그렇죠. 오늘 얼마나 이 곡에 대해서 정말 또 이 곡의 체력과 또 기술이 세컨디션 절묘하게 변해 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잘 융합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가 이제 준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스피드 부분은 이제 결승이죠. 그렇죠. 4강전 경기.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4강전 첫 번째 우리 러시아의 네, 2000원 세계 펌프럼 게임대 스피드 부분의 4강전 경기. 자, 첫 번째 선수는 러시아의 릭 선수인데요. 제가 볼 때 네, 러시아의 릭 선수요. 아, 제가 아까 잘못 소개했거든요. 아, 우리 빨간 머리가 너무 이상해서 제가 기억을 했어요. 그렇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셋, 둘, 하나, 펌! 자, 4강전 스피드 부분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10개의 발판을 밟아야 됩니다. 스피드로 10개의 발판입니다. 자, 무공으로 진행됩니다. 공을 잡으시는 뒤에는 경기 요원들이 페널티를 보고하게 됩니다. 우와! 자, 공을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자, 여기가 가장 기술적인 공원에서 첫 번째 단위로 보이죠. 그렇죠. 자, 이게 잘 넘어가야지 두 번째 공원으로 가서 선정된 체력을 배워봤습니다. 선수들도 지칠만한데 아직까지도 지치지 않으세요. 자, 좋습니다. 자, 네, 이렇게 4강전의 첫 번째 그렇죠. 선수의 경기를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약간 좀 안 된다는 그런 릭 선수의 표정이 보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수 대한민국의 이창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선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강입니다. 월드컵 4강에서 결승 못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올라가죠? 그렇죠. 오늘은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4강에는 영승 풀어야 돼요. 준비됐죠? 셋, 둘, 하나, 펌! 자, 두 번째. 네, 지은사 존재위원회가 주최하고 부자관광부 정보통신부가 응원하는 이천호 세계 컴퓨터게임대 스페인전 4강! 자, 대한민국의 좋습니다. 자,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0콤보에 안정권에 200콤보 그렇습니다. 자, 잠깐입니다. 자, 잘 넘어갑시다. 40콤보 완전히 넘어갑시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가면 되는 거죠.
자, 깔끔하게 한번 올라가요. 올라가요. 자, 다시 한번 컴백 성공. 여러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창 선수는 결승을 위해서 무대 위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자, 이어서 멕시코. 그렇죠. 대결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멕시코 선수끼리의 대전인데 준비됐죠? 그럼 시작합니다. 둘, 하나, 성! 와!
있습니다. 야! 다음에 와! 다음에 나왔어요. 기억해. 자 이제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 스피드 부분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는 그렇죠. 건데, 자 두 선수가 어느 선수인지. The two finalists will be revealed right here, right now on the screen. 자 결과 표시 살짝 늦어주세요. 자 두 명의 파이널리스트들이. 결승전이만큼 또 이게 그렇죠. 극도의 네. 긴장 때문에 기계까지 긴장을 하고 있는 아마 겁니다. 이 시간대가 최일 선수들에게는 아마 가시방석일 거예요. 그렇죠. 자 외로가 올라왔습니다. 외로 선수가 3만 8천 점을 기록하고 자 결승에 대한민국의 이창과 멕시코의 외로 선수가 최종 우승을 두고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자 지체할 필요 있나요? 바로 스피드 결승 시작해야죠. 자 원정 시간 자 운명의 마지막 결승곡을 뽑아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자. 그 지정곡은 제가 뽑는 곡으로 자, 그렇죠. 결승의 곡이 좀 천천히 뽑아요. 천천히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너무 긴장했어. 카메라 쪽으로 자 보여주시죠. 디그니티 나왔습니다. 다시 디그니티가 나왔습니다. 자 결승전 디그니티 나이트메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00원 세계 펌프런 게임 대 스피드 부분 마지막 결승 그렇죠. 이샤 선수와 웨어 네? 선수가 한 번씩 거쳐서 경기를 진행하게 되죠. 야, 스피드전까지 한국 대 멕시코의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일전이 아니라 신흥국가의 강국 한맥전이네. 한맥전 그렇죠. 한맥전이네요. 네. 또 종주국가의 자존심과 신흥국가의 또 패기가 격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승전 첫 번째 선수는 바로 한국의 이창 선수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결승인데 박수 안 쳐줄 수가 없겠죠? 네, 자, 스피드 부분 최종 결승전 마지막 두 선수, 첫 번째 선수는 대한민국의 이창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 First finalist, 이창 from the Republic of Korea.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창 선수 지금 준비 중이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결승전 공연은 디그니티. 자 디그니티 아까 예선전에서도 나왔듯이 그렇죠. 굉장히 고난이도의 축복입니다. 나이트메어인 만큼 더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승의 운명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그리고 3강전에서 이 두 선수가 뭐 거의 스포 비슷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최종 우승자가 될지는 자, 한국의 종주국으로서의 디그니티를 지킬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자, 한국이 펌프런의 종주국이자, 그쵸? 그렇죠? 모든 외국 선수들이 한 번쯤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고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한국을 사랑하는 또 한국의 식당을 꼭 밟아보자는 그렇죠. 친구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정말 이 펌피럼 때문에 멕시코에서 한류화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한류화 이제 선두주자가 됐어요. 그렇죠. 저 그리고 이 펌프뿐만이 아니라 요즘 게임이 정말로 강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매년 8월에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에서 이 주간단체예요. 그렇죠. 안다미로가 후원하는 전국대회가 펼쳐진다고 하고 또 거기서 우승한 사람은 입학식 특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손 좀 한번 올려주세요. 저희 왔어요. 자, 박사님 부탁드릴게 멀리도 오셨습니다. 아, 교복이 네. 아주 참 멋있습니다. 멀리 전국에서 오셨다고. 그러니까요. 컴퓨터 교복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 도착했을 때 어디서
선수단인가 이러고 있었어요. 아, 여기 오늘도 경기하는 사람인가 했죠. 자, 마지막 결승전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복은 드리겠습니다. 네, 지스타 2005가 열리는 이곳 국제전시장에서 펼쳐지는 자, 2005세계 펌필업 게임대 스피드부문 최종 결승전. 자, 마지막 대한민국 선수와 또 어느 선수죠? 멕시코 선수인가요? 그쵸, 멕시코의 외로운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의 최종 결승전만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결승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그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함성과 박수가 되게 꽉 채웠는데 지금 결승전이에요. 이게 오후산 영화였으면 빌드비가 여기 한 10마리 날아다녔어야 돼. 그렇지. 날아다녀야 돼요. 결전의 그날이, 자,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결승전 무대 KTX 현장이 꺼지도록 한번 응원을 말하면서. 결승전이라서 확실히 준비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선수들이 잠시 휴식을 하면서 몸 풀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그렇죠. 선수들께서도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네.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락실에서 땀을 흘리게 했던 게 바로 펌필업 게임입니다. 많은 성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끼리 상의도 끝났고 같은 국가의 선수끼리는 응원도 해주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친근함과 또 열정과 그리고 우정, 화합이 또 정말 되게 좋은 모습 같습니다. 네. 자, 이창 선수가 이제 첫 번째로 결승전에 진출을 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 선수, 에로 선수.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와 멕시코를 대표하는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네, 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2005 세계 펌필업 게임대 스피드 부문 최종 결승전 대한민국의 이창 선수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9번 남았습니다. 9번. 자, 운명의 주사위까지 선수들 이제 마지막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도전이자 지스타 2005의 선자에서 직접 펼치는 WB 2005 스피드 결승전 한국의 이창 선수입니다. 오, 제가 다 떨리네. 자, 이창 선수 전서도 카운트다운을 외쳐주네요. 네, 여러분들 마지막 경기입니다. 카운트다운 준비됐죠? 네, 준비했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손을 들어주시고 잠시만요. 영혼을 담아서 셋, 둘, 하나, 펌! 자, 이제는 결승전입니다. 최종 결승전 대한민국의 이창 선수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점수가 이제 곧 공개가 되겠습니다. 자, 업계가 안 되고 있는데요. 자, 기대를. 자, 2주전이니까 쪽대물 들여줘야 돼요, 이게. 네, 멕시코의 외로워 선수의 점수가 공개가 되면은. 자, 바로 빨리 힘이 없잖아요. 네. 233만. 아, 그리 우승했습니다.
영광을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그럼 조상실을 거행해보겠습니다. 2005세계 펌프럭게임 서울 결성대회 자 시상식 지금부터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에는요 배틀 부분과 그리고 스피드 부분에는 홍일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프리스타일 부분에 은덕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종합 우승에 남궁진 대회 조직위원장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자 세 분의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일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은덕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남궁진 대회 조직위원장님, 자, 세 분 무대 위로 모실게요. 자 아까 배틀군의 8강전이 치러졌고 이제 결과는 제 손 안에 있습니다. 네 발표를 해주시죠. 자 3위부터 해야겠죠. 네. WPF 2005 프리스타일 3위 한국 유리 유키. 네 대한민국의 유리 유키.
되겠습니다. 시장에는 홍일래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유리키시는 홍보대에서라도 약간 내려오셔서 일단은 지금 꽃다발과 함께 메달을 목에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프리스타일 부분이었죠? 그렇습니다. 멋진 호흡을 인상적이었죠? 3위는 대한민국의 유리 유키. 자,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2위를 발표하겠습니다. 프리스타일 부분의 2위. 자, 프리스타일 부분 2위. 브라질 레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2위는 브라질 선수가 네, 차지했습니다. 자, 2000원 세계 퍼플 업 게임 때 프리스타일 부분의 최종 우승자 1위입니다. 자, 인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자, 원경 씨가 먼저 해주시죠. 제가 할까요? 네, 1위는 멕시코. 자, 2위 발표를 하겠습니다. 프리스타일 부분 1위 멕시코 스카이 프리스타일 1위 플로어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심바의 플로어 나와주세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본인 눈에는 미끼가 안 나와요. 아, 얘가 나왔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컴퓨터 게임 때 프리스타일 부분에 아, 축하드립니다. 아까 인상적인 퍼포먼스 잘 봤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또, 내려가시면. 네. 네. 벤트 부분에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 주시고요. 자, 이제. 자, 사진 촬영을 위한 포토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배틀 부분과 스피드 부분의 시상식도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 순간을 또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어서 네 이어서 차례입니다. 이어서 네 아유 자 선수분들 이제 내려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선수분들 내려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유리수 선수 자 레가 선수 모두 내려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계속해서 배틀 부분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시작에는 계속해서 남궁진 대회 조직위원장님이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유리위원장님을 네 올라오시죠. 무대 위로 보실게요. 자, 남진 대수직위원장님께서 올라오셔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2005년생의 펌필업길 대회. 자, 이제 배틀 부분의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배틀 부분 2위 발표하시죠. 아, 네, 이런 걸 쳐야 돼. 예. 아르헨티나 축하드립니다. 배틀 부분 2위 아르헨티나 축하드립니다. 자, 배틀 부분 2위는 아르헨티나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하셨던 자, 라울 선수죠. 배틀 부분 경기 시작입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배틀 플라이스 아르헨티나. 자.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배틀 부분 1위. 1위요. 호명을 해야죠. 네, 1위는요. 멕시코! 네, 축하드립니다. 멕시코의 엘기. 어제 있었던 배틀 스테이션 부분에서 최종 우승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에는 남궁진 대회 조직위원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멕시코 선수가 대한민국까지 역시 한맥전에 너무 멋진 여행을 지냈었는데 네, 배틀 부분의 선수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스피드 부분을 네, 이어서 자, 2005년생의 펌필업 게임 대 스피드 부분의 최종 우승자들을 자, 아직 1위에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알았죠? 마음이 급해서 빨리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자, 축하해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에는 남궁진 대회 조직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1등 밸드세이션 3점 상품과 상장 메달을 수여하고 자, 계속해서 스피드 부분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네, 선수들의 자리를 가져가시고요. 계속해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남자 조직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2005년생의 펌필업 게임 대 스피드 부분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2위죠. 자, 스피드 부분 2위, 멕시코, 웨로! 자, 멕시코의 스피드 웨로. 열심히 연습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멕시코 외로 선수 자 그리고 그렇죠. 자 우선 배달 수요가 네 배달 수요를 하시고 네. 정말 잘 싸웠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다 모든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네. 1위가 1위를 발표해 주시고 자, 2005년생의 펌필업 게임 대 스피드 부문 최종 우승자 1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창성 선수! 대한민국의 이창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네, 계속해서 시상에는 남궁진 대회 조직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종합 우승. 자, 2022 커피 럭키인데 종합 우승 부분이요. General winner of 2005 WPF is 멕시코. 멕시코. 멋진 모습을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